그 버튼 밟고 체인지인가? 일단 밟고 체인지 파티 체인지. 그럼 여기가 열리고 좋았어. 다음에 일로 들어가서 밟고. 이것도 밟고 체인지 또 체인지. 아 스킬이 이게 K인가? 어 맞다 파티 체인지. 희바, 진정할 수 있겠냐고. 이런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그런 걸 봤는데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어? 벨 진정해. 벨 반드시 기술력이 뭔지 알아내고 말겠어. 벨이 무서워졌어. 파란색이어야 한다. 뭐가 무섭단 거야? 난 전혀 무섭지 않아. 이건 절대 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어? 아, 길 걸렸다. 발이 어디였다. 넘어진다. 떨어진다. 어. 벨이 팔을 잡아줘서 살았다.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좀 조심해. 목숨은 건졌지만 권총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혹시 권총이 소경이한테 가는 건? 진짜 일단 초록색으로 바꿔줄까? 아유 니들 참 사이 좋다. 응? 아유 사이가 참 좋아. 응? 나 척 되게 좋아. 뭐야? 응? 그리고 권총은 좀 아깝다 확실히. 잠깐 여기서 파티 체인지? 이거는 색깔이 노란색? 부수는 걸까요? 이건 부셔야 되나? 아니면 미는 거? 세크리파이스로? 한번 밀어볼까? 아니 아버님 앞에서 그러면 아버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지 않을까? 세크리파이스. 안 그래도 안 좋아. 안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내 소중한 딸을 뭐라고. 이건 무슨 색이지? 그러게요. 초록색과 빨간색을 섞어.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눌러진 상태네. 레이미의 회원 아니야 저기 저거 그래 훅 어딨어 훅 아 넘어갔어 훅 그래플링 훅 오케이 이거 에이 나이스. 이제 무사히 다음 방으로 갈 수 있겠군. 다른 녀석들과 빨리 만나야 할 텐데. 노란 블럭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제수 좋은데? 아니 레이미가 있어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요. 그니까 이게 뭘까요? 총과 탄환? 왜 이런 곳에. 아 그것도 레이미가 떨어뜨린 거. 권총과 탄환을 획득했다. 나이스. 저 위쪽에 이게 있겠구나. 와. 아 한참 위에 있구나. 나랑 레이미랑 나머지 아빠랑 츤데레 토끼친구 다 반동으로 저 정도 크기면 반동으로 떨어질 만할 텐데. 무기인가요? 그렇다면 웨일즈님이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소경아 네가 갖고 있어. 그리고 이건 하늘씨. 여기서 예. 저건가? 저걸 어떻게 누르지? 권총으로 써서. 아하 나이스. 이 여기도 그렇고 이 문도 그렇고 꼭 SF에 나오는 것처럼 생겼네요. 개멋있. 아주 오래전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 정립되기 전에 이런 문명이 있었다고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기술과 좀 비교를 하면 오히려 기술력이 퇴화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감상이.
정말 오래전, 그러니까 태초의 마왕과 창세기의 세 명의 신이 싸웠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와우! 차이. 어라, 이건 친히 마중을 나와주셨네. 터진 알집에서 찾아오는 바퀴벌레들이 저는 엄청 많아요! 쥐야 쥐, 바퀴벌레. 이를 어쩐다. 어디선가 몬스터들의 울음소리가. 다들 무사히 할 텐데. 혹시 뭐 떨어뜨려야 하는 건가? 글쎄. 떨어뜨리면서 깔아뭉개고. 우리도 빨리 여길 빠져나가자. 바퀴벌레 해충 스프레이. 오케이. 고! 과연 무슨 만나나? 일이... 어? 한참을 돌았다고? 그 짧은 시간에? 30초도 안 지났는데. 한참을 돌았지만 길이 없군. 위에 틈이 있는데요? 나 알겠는데요? 숨겨진 길이라도 찾는 수밖에 없겠네. 저기요 여러분?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있거든요? 또 단검으로 자름 되려나? 에잇! 안 되네. 금이간 벽이라 이 정도는 후계 법칙을 이용하면 간단히 부술 수 있지. 잠깐 준비가 필요하니까 한 시간만 기다. 응? 여기서 역시 아빠! 비켜봐. 아빠. 지나갈 수 있겠지. 역시 아빠. 힘으로. 우와, 여긴. 이게 무슨. 우와, 잠깐만. 세상을 움직이는. 와, 미로. 움직이는 머리가 아니야. 힘이다. 미로다. 미로다. 네, 미로. 아, 저 핏자국 따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핏자국 있는 대로 갈 수 있겠다. 돌면 갈 수 있겠다. 따라가면. 따라다다다, 따라다다다,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 아, 왔다! 자기네. 됐다. 저 빨강 보니 지난번 스파게티 아픈 거 생각나. 키아라! 응? 레이미 무사했구나. 아, 다른 녀석들도 찾았나 보네. 잠깐, 다 쓰러트리고 온 거야 그러면? 그러게, 역시 세군. 와, 그러면 딱 봐도 역할이 나눠졌겠네요. 그쵸? 소경이 힐러, 나머지 둘이 전방과 후방 맡아가지고 싸웠겠지. 정말 다행이네요. 그건 너희들의 작품이었냐? 아, 싸우고 난 후에 그 흔적이었구나. 그거라뇨? 아, 피로스 길자리 말인가요? 그걸 일부러 남긴 거였니? 와중에 머리 썼구만. 네, 세 분을 찾아다니다가 미로에 들어섰어요. 다행히 키아님 덕분에 쉽게 통과했지만요. 그야, 시프를 겸직하니까 길찾기랑 보물찾기는 전공이라고. 몬스터의 피로 길을 표시해둔 건 L의 아이디어고? 그럼 소경이는 열심히 힐을 했겠지 뭐. 시체를 끌어서 표식을 남겼죠. 혹시 다른 분들이 헤매거나 엇갈리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난 뭐 너는 다쳤나 하고 엄청 걱정했잖아. 깜짝아. 전 반대했어요. 비윤리적이니까. 둘 다 예쁘게 생겼는데 정말 무섭다니까요. 응, 너희 생각 우리 생각 같은 생각. 그런데도, 아, 그런데 너희들도 느껴지나? 저 앞에 계단 위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강한 불길함이 느껴진다. 앞에서 정말
강력한 몬스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왔던 길은 이미 막혀서 남은 건 이 계단뿐이에요. 우리가 왔던 길도 막힌 거나 다름없어. 바람이나 습도 이것저것 고려해봤을 때 저 계단이 여관 주변으로 바로 이어질 거라 생각해. 꼭 가야 해요? 이제 와서 다른 길을 찾을 여유 없잖아. 올라가자. 레벨이 낮아도 알 수 있어. 이 앞에 엄청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하지만 웬일이지 생각보다 걱정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다 같이 함께 있기 때문일까? 그렇구만. 어, 뭐야?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우리는 적과 만났다. 적과 우와, 징그럽게 생겼어. 왜? 저 모습은 분명 아까 벽화에도 나왔던 벽화에도 나온 신화 속 태초의 마왕 황소. 모든 생명의 시초이자 신이었던 자와 많이 닮았네요. 레플리카 아니야? 레플리카? 모방품? 황소. 요즘은 신화 속에만 나온다는 것들을 자주 보는. 그나저나 이런 괴물이 바로 밑에 있었다니. 하지만 상관없어. 왜냐? 난 말렙이니까. 에이, 그거 아주 오래전에 없어졌다면서요. 뭔 후손 같은 거겠죠. 심한 황소를, 에이, 심한 황소? 심한. 나 어순이 자꾸 평가하니까 말 잘 나잖아. 아, 어순이 너무해, 진짜. 어순이 때문이야. 나야. 심한 상처를 입은 것 같네. 이전에 만난 작은 것들은 이놈의 회복을 위해 먹이를 찾고 있었나봐. 아, 심한 황소. 아유, 웃기다. 그만해! 그만 웃어! 우리 살려둘 생각이 없는 것 같군. 싸우는 수밖에 없어. 괜찮아요, 라이미님. 여긴 저희한테 맡기세요. 그치만... 자, 간다. 태초의 마왕. 나는 신들에게 패해 잊혀진 존재의 자녀. 하지만 그 강함은 진짜와 다르지 않다. 너희들이 진짜? 그러하듯 필멸자의 환영들이여. 역시 내 말을 전혀 듣지 못하나 보군. 나도 어차피 대답을 들을 생각은 없었다. 싸운다. 싸운다! 와! 나 싸운다! 여러분, 나 싸운데! 와! 갑자기! 다음에, 너는 스킬 뭐 있어? 즉석 조립한 게틀링으로, 으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해보자! 즉석 조립한 게틀링으로, 으다다다다다다! 다음에, 너는 온유의 선이 중간 데미지와 동상 부여 적을 공격한다 이거. 블리자드. 그다음에 스킬 죽어줄래요? 이거 좋다. 죽어줄래요? 그다음에 스킬 아직 다친 사람은 공격? 없으니까 그냥 공격. 거기 소녀, 너는 진짜군.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너뿐인가. 와, 잠깐. 쎄다. 아니, 우리도 쎄다. 얼어버렸다. 초면에 죄송하지만 죽어줄래요. 죽어줄래요? 도망치다가 없어. 싸울 수밖에 없어. 무조건 싸우는 걸로 가자. 아니, 스킬에 또 이번에는 발척뛰기 해볼까? 진짜 이거. 그 다음에 스킬 너 이번에는 딴거 에 또 전체 스피드 방송. 그 다음에
스킬 이번엔 블리자드. 그 다음에 너 스킬은 이번엔 대폭발. 응, 대폭발. 그 다음에 너는 그냥 공격. 힐. 오케이, 고! 좀 차가울 거야? 이 정도쯤이야. 와, 대박! 와, 역시 말렙이다. 고마워하라고. 모두의 스피드가 오르고요. 예술은 폭발해야 합니다. 오케이, 싸우다.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싸우면 돼? 엘리오스 방금 예술은 폭발이야 합니다. 야, 아무렇지 않게 무서운 말 하네 이제. 예, 또 예술은 폭발이다. 다음에 파이어필라. 다음에 아직 전체 올힘. 아직 뭐 너는 일단 그냥 공격. 공격. 이건 아직 맛보기지. 으아. 이 정도쯤이야. 우와, 이거 진짜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던 이는 인간들에게, 아니 살아있는 인간도 아닌 것들에게 이렇게 궁지에 마법을 난사했다. 오와, 안돼 안돼 얘들아, 벌집으로 만들어주지. 안돼, 좀 뜨거울 거예요. 에또 이제 드디어 힐을 쓸 시간인가. 그니까 일단 스킬 쭉쭉 쓰고 스킬 쭉쭉 쓰고 죽어줄래요? 안 통할 것 같아. 대폭발하자 그냥. 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데미지 좀 약하던데. 그다음에 스킬은 올 힐 전체 됐어. 어, 잠깐. 아, 안돼 잠깐. 아, 안돼. 이 정도쯤이야. 제발 이걸로 끝나야 한다. 안돼. 인간이 이런 힘을 가지는 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런 건가? 너희들도 나처럼 신들, 빛의 사명사는 여전히 잔혹한가 보군. 안돼, 안돼. 어? 안돼, 다 안돼! 오 마이 갓. 아, 잠깐 망했는데? 아, 안돼! 아, 게임오버! 졌다. You died. 아... 왜 레이미가 죽어요? 근데. 아, 이건 죽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중간부터 마왕이 공격할 걸 예상하고 힐을 걸어야 돼. 이러면. 황소같이 생긴 애가 세게 되게 세네. 이거를 뭐 대사를 가자. 보고 타이밍 맞추려고 해도 대사 나온 다음에 바로 스킬을 쓰니 이거 참. 그니까 뭐 일단 가죠. 해봐야지 어떻게. 타이밍 맞추려면 진짜 그냥 본능밖에 없네요. 일단 다음에 오케이. 방어. 으아, 제발. 우와, 세다. 다음에 지금 이 다음에 그냥 바로 소경이는 바로 올힐 쓸 거. 그럴까요? 혹시나 벨 말고 다른 애 공격할 수도 있을 테니까. 일단 얘 방어해놓고 다음에 오뉴얼 스킬보다는 블리자드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나마 그래도 일단 마나도 많이 쓰니 내가 좀 올힐 됐다. 제발. 제발. 으아, 잠깐. 이제 마법 쓰겠구나. 좋은 타이밍이다. 여기에서 힐을 썼지. 됐다. 헤헷. 웨일즈 헤헷. 그리고 이번에는 너가 이번엔 공격해도 되겠지?
이번에 공격하고 한 번 더 또 올 힐 아마 써야 할 것 같아. 지금부터 마법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아파. 이 다음에 그냥 계속 소경이는 계속 올 올힐 써야 될 것 같아. 헤헤시라니. 귀여워서 좋잖아. 드디어 천사 으 아파. 벌집 만들어버려. 아 이번엔 아 이번엔 이기겠다. 제발 제발 헤헷. 아 소경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급? 헤헷헤헷. 일단 나머지는 계속 스킬 공격 스킬 쓰고 소경이만 계속 올힐 쓰고 스킬 스킬 남의 스킬 올힐 됐다. 으아 아퍼 저게 아퍼 저게 아퍼. 괜찮아요. 올힐 해보는 거 아니에요. 와 블리자드 32,000. 와 야 잠깐만 에? 3만 얼마? 에? 끝났다. 역시 이래서 MP 많이 쓰는 게 제일 좋아.